예, 이번 시간에는 git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과거로 돌아가는 기능이죠. reset, revert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브랜치를 바꿀 때 사용했던 checkout으로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reset이라는 기능과 checkout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행했을 때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는 것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기억해야 될 것, 혼란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훨씬 적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기억이 더 오래 갈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빈 디렉토리에 이렇게 버전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txt에 a 추가하고 git add f1.txt git commit -m1 뭔지 아시겠죠? f1.txt b git commit -ame f1.txt c git commit -am3 하나만 더 f1.txt d git commit -am4까지 해서 저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커밋 아이디가 93으로 시작하는 저 커밋으로 제가 돌아가고 싶다. 저의 저장소를 저걸로 옮기고 여기 있는 요 커밋 있죠? 저 커밋을 취소하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git reset 이거 다시요. 일단 여기 있는 걸 카피해야 되죠? git reset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드 그리고 붙여넣기 이렇게 자, 이 명령을 내렸을 때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봅시다. 엔터. 자, 이렇게 되면 git log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저의 브랜치의 최신 커밋은 93번으로 시작하는 커밋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커밋은 삭제됐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refs-headers-master라는 파일이 수정됩니다. 저 파일은 뭐예요? 현재 제가 체크아웃한 브랜치인 master가 어떤 커밋을 최신 커밋으로 갖고 있는가를 가리키는 파일이죠. 자, 저 파일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나요? 보시는 것처럼 93C951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git은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head 파일을 보고 head 파일에 있는 refs master를 보고 여기 있는 요 파일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커밋이 master 브랜치의 최신 커밋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리셋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체크아웃하고 있는 그 브랜치가 가리키는 최신 커밋을 바꾸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행위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취소한 4번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4번이라는 로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커밋은 지워진 걸까요? 자, git은 웬만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지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파일이 정말 많아졌을 때 그때 이제 garbage collection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파일을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서 무언가를 지웠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 정보는 실제로 지워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리셋이라는 것을 했는데 리셋을 취소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는 요 파일입니다. 또는 이 파일이에요. 자, 일단 얘부터 봅시다. 오리그 헤드를 클릭해보면 얘가 어떤 정보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오리그 헤드 이름이 이상하죠? 클릭해보면 우리가 삭제한 4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스 refs 헤드스 마스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일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 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F32A가 93C9가 되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F3 요걸 보면은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삭제한 4번이고 얘는 누구예요? 우리가 최신 커밋으로 바꿔치기 한 3번입니다. 즉, 여기 있는 로그스 밑에 있는 refs 밑에 있는 master라고 하는 이 파일은 master 브랜치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놓는 그런 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들,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orighead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위험한 그 명령, 이를테면 어떤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명령을 하기 전에 git은 orighead라는 곳에 현재 브랜치의 최신 커밋을 정확하게는 현재 브랜치의 헤더가 가리키고 있는 커밋을 orighead에다가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 위험한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orighead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실행한 위험한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git log orig head라고 하면 아니죠. reset hard 그럼 어떻게 돼요? git log를 했을 때 우리는 reset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rig head보다 더 좋은 것은 로그를 보는 겁니다. 로그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직접 열어보는 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git ref log라는 것을 적고 엔터를 쳐보면 방금 제가 했었던 일, 그 전에 했었던 일, 그 전에 했었던 일에 각각의 커밋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F32A라는 것은 방금 제가 했었던 명령을 취소할 때 git reset F32A라고 하면 취소가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일단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취소할 때 요걸 쓰셔도 똑같이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head at 0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숫자가 상대적인 숫자죠. 몇 번째 명령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위험한 명령을 했을 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엔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체크아웃이라는 걸 써볼게요. 체크아웃하고 제가 exp를 하면 이건 뭐예요? 아, 지금 제가 exp라는 브랜치가 없군요. 자, exp라는 브랜치로 체크아웃 하는 건데 이 체크아웃 뒤에다가 커밋 아이디를 직접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여기 93C라고 하는 저 커밋 있죠? 저거를 체크아웃을 하고 얘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잔뜩 나오고 detached head state라고 나오고 git branch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master를 가리키지 않고 93C9517이라고 하는 커밋 아이디를 브랜치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브랜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git log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클릭해보면, 리로드를 해보면 자, 이 중에서 바뀐 파일은 head 파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head 파일은
refs headers 밑에 있는 master나 exp와 같은 파일을 가리키는데 지금 head는 직접 commit id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특정한 브랜치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헤드는 어떠한 특정 커밋을 직접 가리키고 있는 디태치드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태치 되어 있는 상태는 뭐 크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 맥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마스터로 돌아가려면 git checkout master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head는 이제 refs의 headers의 master를 가리키는 걸 통해서 다시 master로 체크아웃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eset과 checkout의 차이점을 조금 더 살펴봤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위험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취소하는 방법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